둘이 연애라는 건지 셋이 연애라는 건지. 아, 철없는 오빠 때문에. 영희야, 네가 참 고생이 많다. 여기입니다.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제 비밀의 장소예요. 와, 정말로 없습니다. 서울엔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. 그러게요. 건물들이 참 빽빽하죠. 아이고, 대낮에 술도 드시고 계시네. 아저씨, 이러다 잡혀가요. 야, 너 뭐 스토커냐? 너 또 어떻게 알고 왔어? 뭐, 어떻게 알면 뭐. 저기 뭐, 하나님 알려줬다 왜. 아휴, 근데 꼴이 이게 뭐냐? 누가 보면 아주 세계 사랑이라도 한 줄 알겠네. 야, 네 말이 맞는 것 같아. 내가 너무 분희 씨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. 헐, 가서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. 아니 근데 도대체 아빠는 그런 말을 왜 한 거야? 그리고 탈북민이 싫다니 그게 말이 돼? 오빠 제발 그렇게 웃지 마. 진짜 꿈에 나올까 무섭다. 아, 됐고 가자. 안 가, 너나 가. 나 여기 좀 이따 갈 거야. 오빠, 진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자. 빨리 이거 들어. 너나 가라고. 빨리 이거 들어, 빨리. 따라와. 아, 진짜 왜 사람을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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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야, 여기 어디야? 이게 다 오빠를 위해서 데려온 거야. 오늘 이렇게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이런 예술로 마음을 정화시켜야 된다고. 영희야, 나 지금 진짜 혼자 있고 싶다고. 아, 진짜 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있어서. 목 아프다. 아파? 아파? 어? 이거 봐봐. 이게 리춘식이라는 북한 예술가의 작품인데 뭔가 이 그림을 보면 가슴이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지 않아? 차편이 좀 부족해서 잘 못 가봐서 그렇지. 북한의 산도 참 아름다웠습니다. 다만 추위가 좀 빨리 찾아오고 겨울엔 좀 황량해서 그렇지. 분희 씨도 백두산 가봤을까? 아, 뭐라는 거야. 아, 오빠 이거 봐봐. 어? 뭔가 춥고 황량한 듯 하지만 왠지 모를 뭔가 우렁찬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? 아니 세상에, 눈 오면 눈 치운 게 얼마나 힘이 든데 이걸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논답니까? 아이고 참 사람들도 참. 오씨, 아 이제 웃네? 오빠, 혹시
혹시 머리가 뭐 어떻게 된 건 아니지? 이씨. 장난이에요. 가자. 그거. 선크림으로. 같은 풍경을 놓고도 남과 북의 미술 작품은 표현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. 북한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 추상화가 없다는 점인데요. 여러 가지 선전화나 사실적인 풍경, 인물 등을 주로 그리기 때문에 북한 작품에는 작가의 의도가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. 현재 국회 본관 5층 상설 갤러리에서는 리퀘데, 김청리, 정창모 등 북한의 유명 작가 작품 25점을 전시하고 있는데요. 오는 5월 11일까지 방문하셔서 북한 미술만의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 김아라였습니다. 날씨 좋다. 야, 너 나 일부러 여기 데려온 거지? 글쎄, 그 오빠가 생각해보면 알겠지. 고맙다. 아, 그래도 북한 사람 미술 작품 본 거 처음이야. 그게 다야?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. 오빠, 이게 작품을 감상할 때는 물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 작가의 화풍이나 시대 배경 등을 알고 보면 새로운 눈으로 감상할 수가 있어. 근데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다? 아빠는 분연일 잘 모르잖아. 그럼 오빠가 분연일 알게끔 설득해야지. 그래서 아빠 원망하면서 좋은 사람 놓칠 거야? 누가 그런데? 아, 누가 그러긴. 오빠 얼굴이 그래. 이제 좀 알아두는 눈치다? 아, 맞지? 맞지? 왜 때려? 알아들었지 이제? 왜 때리냐고. 맞지? 여섯 대 돼. 일로 와. 대라고. 싫어요. 대라. 싫어요! 일로 오라고. 가. 서라 너. 싫은데? 가.